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즈 리뷰한 여자 앵겔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버터를 가지고 왔어요. 예전에 먹을 때 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예전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맛이 기억이 안 나는 단점이. 근데 추억 속의 기억 속에는 얘가 아주 맛이 있는 그런 버터였거든요. 아, 그리고 얘가 버터로 유명한 지역에서 왔죠? 우리나라에서 버터계 에르메스 하면은 뭐 에슈레, 라꽁삐, 에뜨 그런 버터들이 유명한데 그런 지역에서 온 얘도 그런 동네에서 온 버터예요. 또 퐁플리 버터도 샤랑뚜푸아트 지역에서 온 버터고 일단 뜯어볼게요. 일단 얘는 제 기억 속에 맛있는 버터거든요. 뜯어볼까요? 뜯어볼게요. 아,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25g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. 소분하실 때 이거 보시고 자르시면 되겠어요. 수입산은 베이크 플러스고 녹초버터니까 노란색이겠죠? 우와, 이렇게. 이렇게. 노래요, 노래. 완전 노래. 아우셔. 발효버터라 산미가 있어요. 근데 예전만큼 왜 감동이 없지? 예전만큼 맛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. 그 질감이 제가 먹었던 버터 중에 골든천 버터라고 있거든요. 그 질감이 생각나네. 그냥 버터인데. 그냥 버터야. 맛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여러분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냥. 오늘은 그냥 평범한 프랑스 버터인데. 미안하네. 핫도그 먹는 것 같다. 핫도그. 그래도 산미가 있어서 그렇게 막 느끼하진 않아요. 이렇게 먹어도. 제가 단골인 빵집이 있는데 크로아상 빵집이 있는데요. 그 사장님이 이 버터를 쓰시더라고요. 근데 그 사장님이 워낙 빵을 잘 하셔서 아무튼 이 버터를 쓰시는데 크로아상이 아트 예술이에요. 그래서 크로아상이 예술이에요, 사장님 이랬거든요. 많이 먹었나? 밥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살찌는데 그죠? 아무튼 프랑스 버터 레스큐어 AOP 인증 버터고요. 오늘 건 그냥 그래. 근데 예전 거는 확실히 맛있었어요. 예전에 먹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. 버터는 그때그때 이렇게 똑같은 거라도 살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집에 애쉬레 버터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이번에 온 거는 감칠맛이 엄청나더라고요. 천하장사 소세지 맛이 나요. 좀 이런 맛 희한하죠? 얘는 베이킹용으로 좋다고 알고 있는데 좋은 버터니까 베이킹으로 좋겠죠. 아, 근데 요거만 그런 걸 거예요.
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. 안녕. 한번더 먹어보고. 난 골든천 버터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이 텍스처가 너무 비슷해. 골든천 버터랑. 안녕. 엄마 이거 먹어봐요. 이거 좀 먹어봐요. 그러니까 나를 다 시켜서 나갔네. 어쩌라고? 야, 나 찍고 있으니까. 입으로 먹으라고? 나안 먹은 대로.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. 아이고. 나입안 대는 대로 먹어. 어때요? 버터? 버터 맛인데? 나도 그랬어.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맛있다고 느껴서 산 건데 오늘은 그냥 버터 맛이야. 나만 그런 게 아니네. 그냥 버터 맛이야. 그냥 착한 버터. 버터야 그냥.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. 그러게. 풍미가 뭐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조금 뭐 아주 깨끗한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. 뛰어나고 깨끗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. 그때그때 맛이 다르니까 버터가. 왜 이래? 응? 왜 이렇게 귀엽죠? 저도 안 귀여워. 아이, 영상이. 아, 이 이렇게 버터가 내 의도는 엄청 맛있었는데. 그래? 나도 버터야. 오늘은 그랬어요.